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나가죠. 자, 여기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사용한 예,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주어진 그 조건을 참조해서 예,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은 요 구간별로 배관의 그 마찰 손실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 도면을 보면 단위가 여기 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2000mm라고 한 것은 미터로 하면 2m가 되겠죠. 다음 여기 2000mm니까 이거 다 2m가 되겠죠. 여기 1000mm니까 미터로 하면 1m가 되겠죠. 여기 2000mm, 이거 2m. 여기 2000mm, 마찬가지로 2m가 되는 거죠. 다음 여기 100mm죠. 100mm는 0.1m, 여기 100mm 0.1m, 여기 300mm니까 0.3m가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100mm 있죠? 높이, 요거 0.1m가 되는 거죠. 다음 여기 보시면 50A라고 도면에 나와 있는데, 요 50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50mm하고 같은 얘기고, 도면에서 여러분이 2분의 1B라고 써 있으면 아, 요건 2분의 1. B라는 건 인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여러분이 여기 J에서 K까지의 구간별 요 마찰 손실 J에서 K 구간이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배관이 여기 50mm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배관이 지금 50mm 배관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T가 있는 거죠, T가. 자, 이 T는 자, 여기 50mm가 들어오니까 이게 요건 순나사죠. 요거는 앞나사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로. 자, 그럼 요게 50mm니까 당연히 이 T는 여기는 50mm가 돼야 되겠고, 반대편도 당연히 50m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 이 T는 몇 mm가 되겠느냐? 이후에 헤드를 지금 몇 개를 담당해요? 얘세 개를 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헤드의 그 관경별로 담당하는 그 헤드의 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경 미리죠. 요 보시면 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요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25mm부터 시작하죠. 32, 40, 50, 예, 65, 80, 90, 100이죠. 여기 담당하는 그 헤드의 개수 25mm는 헤드 2개까지만 담당할 수가 있고, 32mm는 3개, 40mm는 5개, 그다음에 50mm는 10개까지 담당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30개, 60개, 80개, 예, 100개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쪽 부분은 헤드를 지금 몇 개를 담당하냐? 헤드 여기 세 개를 담당하죠. 하나, 둘, 세 개를 담당하니까 최소 관경 얼마를 써야 되냐? 32mm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2mm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 여기 32mm가 들어가죠, 배관이. 이쪽 배관이 32mm예요. 자, 50mm T하고 여기 32mm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중간에 뭐를 써야 되냐? 니프를 써야 돼요. 이쪽이 50mm고요. 이쪽은 32mm가 되는 거죠. 니프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관부소. 여긴 니뿔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니뿔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나사산을 낸 거고 이쪽에 나사산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니뿔도 단니뿔, 장니뿔이 있는데 단니뿔은 주로 이제 짧은 거, 장니뿔은 좀 길은 걸 우리가 장니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레두샤. 그래서 요 레두샤라는 것은 관경이 큰 거에서 이렇게 관경이 작은 쪽으로 변형이 될 때 사용되는 관부속. 그래서 이쪽이 50mm. 반대편 뭐 예를 들면 32mm. 뭐 50 곱하기 25도 있는데 관경이 큰 쪽에서 관경이 작은 쪽으로 연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관부속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T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T가 있죠. 분류티하고 요 직류티가 있는데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만 흐르는 거, 즉 직선적으로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직류티라고 그래요. 이건 직선적으로 흐르는 거죠. 물의 흐름이 직선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물이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 가지관 쪽으로도 흐르는 거 있죠. 요런 T를 우리가, 예, 분류T. 또는 요걸 우리가 측류T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위로도 흐르고, 예, 직선적으로도 흐르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걸 우리가 분류T 또는 측류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활드가 지금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재시 설비를 갖다가 설계할 때는 항상 최악의 조건으로 해요. 즉, 이 헤드 전체가 다 화재에 의해서 개방된 걸로 간주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수가 되는 거고, 여기 다 방수가 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다 방수가 되니까 위로도 가야 되고, 직선적으로 흘러야 되니까 이 T는 무슨 T가 되겠어요? 예, 분류T. 다시 말해서는 측류T가 되는데, 교재에는 지금 여기 분류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류T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여기 가다 보시면 여기 엘보가, 90도 엘보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 여기 CG점에 T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CG점에 자, CG점의 T를 한번 보죠. 자, CG점은 T가 자, 여기는 헤드를 지금 하나만 담당하죠. 이쪽 T. 자, 헤드를 지금 한 개를 담당하니까 아까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25mm가 헤드 몇 개까지 담당해요? 두 개까지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헤드 한 개니까 최소 구경 25mm를 갖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CG점이에요. 또 여기 보면 32mm가 들어가죠. 이쪽 배관이 지금 이쪽 배관이 지금 32mm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T는 당연히 여기 32 들어오니까 32mm 쓰면 되겠죠. 요건 앞나사고 요건 순나사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당연히 32mm가 되는 거고 여기 헤드 한 개를 담당하니까 이에 25mm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요 CG점을 지난 뒤에는 25mm죠. 이쪽 배관이 지금 25mm예요. 자, 그럼 여기가 32mm니까 관이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되면 여기 레두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 레두샤는 32 곱하기 25mm 레두샤죠. 자, 그럼 여기 32mm, 32mm 연결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엔 니뿔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10%는 당연히 32mm짜리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니뿔 들어가는데 니뿔에 대한 여기 직관의 길이가 없으니까 이제 무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B 부분 있죠? 자, 이 B 부분은 그대로 T를 쓰는데 여기 들어오는 그 배관이 여기 25mm죠? 그럼 당연히 그냥 여기 25mm 쓰면 되는 거고 요 반대편도 요쪽도 25mm 배관 쓰는 거죠. 그럼 여기도 25mm고 자 여기 헤드 하나만 담당해 주니까 당연히 위도 25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니뿔도 필요 없고 레드샷도 필요 없는 거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드샷 필요 없고 니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T만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긴 다 물이 위로도 흐르고 직선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는 예, 분류 T가 되는 거죠. 여기에 90도 엘보가 여기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 J에서 요 K 구간에 배관의 그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하면은요. 자, 관경은 일단 여기 50mm죠. 관경은 50mm. 그 다음에 유량은 여기 헤드 6개를 담당하니까 헤드 6개면은 유량은 480을 적용하라는 거죠. 자, 직관의 길이 여기 2000mm니까 요거 2m가 되겠죠. 자, 여기 T는 위로도 가고 직선적으로 흐르니까 이건 분류T라고 했죠. 그래서 분류T 50 곱하기 50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50, 이쪽 50, 위는 헤드 3개를 담당하니까 32mm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T에 50mm 상당관 길이, 직관의 길이로 환산하면 3m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니까 3m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레드샷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50mm 곱하기 32mm. 자, 그럼 관경을 왜 50mm로 관경을 택했느냐? 32mm로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여기 A 부분이 있죠? 자, 요 A 부분에 여기에 레드샷 하나씩 다 들어가요. 즉 헤드 연결 부분에는 이 레드샷가 항상 들어가죠. 여기에 이게 헤드죠, 헤드. 자, 헤드는 여기에 순나사예요. 요거 레드샷 여기는 앞나사죠. 요건 앞나사고 요거는 순나사예요. 바로 연결을 시키면 돼요. 끼우면 돼요. 돌려서. 그럼 여기가 요 헤드에 요 순나사의 구경이 요게 25mm예요. 그럼 당연히 요 레드샷도 여기 25mm고 이쪽이 지금 25mm가 들어오죠. 이 반대는 당연히 아 여기 25가 아니고 이게 15mm예요. 헤드의 그 순나사의 구경이 15mm죠. 그래서 여기 레드샷가 25 곱하기 15mm예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요 부분이 레드샷가 들어가는데 요 레드샷가 25 곱하기 15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관이음새, 관부속에 상당하는 그 직관의 길이를 보면은 최소 구경이 25mm예요. 그러면 이 레드샷 값은 25mm 값밖에 없으니까 15mm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드샷은 관경이 큰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요 레드샷, 여기 레드샷 50 곱하기 32짜리 요 레드샷은
50mm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드샷 50 곱하기 32mm, 그래서 50mm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니까, 여기 50mm, 레드샷, 예, 1.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니까 1.2m 적용하면 6.2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J에서 K 구간에 마찰 손실 수도는 직관의 길이 총 환산하면 6.2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유량이 지금 헤드가 8개니까 480mm죠. 480lpm이죠. 자, 50mm는 관길이 1m당 마찰 손실 수도가 47.43이죠. 그래서 100m당 47.43을 곱하면 J에서 요 K 구간 마찰 손실 수도가 2.94m가 나오는 거죠. 요거 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다음은 관경이 같은 여기 32mm, 여기 32mm니까 요 C에서 J 구간의 그 마찰 손실, C에서 요 J 구간. 자, 관경은 지금 다 여기 32mm죠. 자, 유량은 여기 J 구간을 지났으니까 헤드 3개를 담당하죠. 헤드 1개가 80리터씩이니까 38, 24, 240이 되는 거죠. 유량은. 자, 직관은 여기 2000mm, 여기 2m. 여기 2m 왔다가 여기 100mm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0.1m 더 해줘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요게 바로 C, 여기 D에서 C까지죠. 1000mm니까 1m죠. 그래서 2m 더하기 0.1, 1m에서 총 3.1m가 직관의 길이. 그럼 여기 보시면 T가 있죠, 여기 T. 이 T는 직선적으로 흐르고 또 이후에 헤드로 또 방수가 되니까 분류 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여기 분류 T가 되는 거죠. 아, 엘보부터 들어가죠, 여기. 90도 엘보가 여기 하나, 여기 엘보, 90도 엘보에서 90도 엘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2mm, 90도 엘보의 상단관 길이는 1.2m죠. 그래서 두 개에다가 1.2 곱하면 2.4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T는 이제 분류 T죠. 요 C 부분이죠, C 부분. 요 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32mm로 들어온 거죠. 그럼 당연히 반대편도 32mm고 이후에는 헤드를 갖다가 한 개를 담당하니까 25mm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쪽 구경이 지금 여기 25mm죠. 이쪽 배관의 구경이 여기 25mm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레드샷가 32 곱하기 25짜리 레드샷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경을 큰 쪽으로 택해줘야 되니까 여기 레드샷 32 곱하기 25 한 개. 그래서 32mm에 이 레드샷은 상단관 길이가 0.72죠. 그래서 총 계산하면 관 길이가 8.02죠. 그래서 총 관길이 8.02에다가 100m당 마찰 손실, 여기는 헤드 3개를 담당하니까 240이죠. 그러면 32mm는 87.66이죠. 그래서 100m당 87.66m 곱하면 7.03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B 부분. B 부분에서 C 구간이죠. 자, 요 B에서 요 C 구간이죠. 자, 여기 T는 25 곱하기 25, 25죠. 즉, B 부분은 이 T가 여기 25mm고요. 여기도 25mm.
이후에도 당연히 헤드 하나만 담당하니까 25mm가 되는 거죠. 이쪽 배관 25mm죠. 이쪽 배관도 지금 25mm예요. 자, 그럼 아무 간부속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B에서 C 구간 직관의 길이 여기 2000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관은 2m죠. 여기 T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건 분류 T죠. 25, 25, 25 한 개. 그래서 25mm 분류 T의 상당관 길이는 1.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1.5m에서 2m하고 여기 1.5m 더하면 3.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관 길이 3.5m에다가 자, C에서 B 구간은 여기 헤드 두 개를 담당하니까 유량이 160이죠. 그래서 100m당 25mm의 배관 마찰 손실은 150.42가 되죠. 그래서 3.5에다가 100분의 150.42 곱하면 5.26m가 바로 그 배관의 마찰 손실. 다 마지막 요 A에서 요 B 구간이죠. A에서 B 구간 관경 25mm죠. 자, 여기는 헤드 하나만 담당하니까 8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직관은 여기 2000mm니까 2m, 여기 100mm 0.1m, 100mm 0.1m, 300mm 0.3m, 그래서 0.1, 0.1, 0.3 하면 2.5m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관부속은 여기 90도 엘보 하나, 여기 둘, 예,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5mm에 90도 엘보 상당관 길이 0.9m죠. 그래서 2.7m. 마지막 요 헤드 설치되는 요 부분에 레드샷 하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25mm고 여기가 15mm. 여기에 헤드가 설치된다고 그랬죠. 요 헤드의 구경이 15mm예요. 그래서 25 곱하기 15짜리 레드샷 한 개인데 자, 25mm. 레드샷 상당관 길이 0.54죠. 그래서 전부 더하면 5.74. 그래서 5.74에다가 100m당 마찰 손실 유량이 80이죠. 25mm는 39.82죠. 그래서 곱하면 2.29m가 배관의 총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번호 1번이 J에서 K 구간 2.29, 그 다음에 번호고 3번이 C에서, 아, 1번이 여기 A에서 B죠. 이게 2.29m. 그 다음에 2번이 B에서 C 구간 5.26m, C에서 J 구간 7.03, J에서 K 구간 2.94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그 2번은 낙차의 환산수들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 낙차의 환산수도는 실량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량정은 흡입량정에다가 토출량정을 갖다 더한 건데, 지금 여기 흡입량정은 없고, 그냥 토출량정만 있죠. 쭉 가다 보면 수평으로 가다가 여기 100mm가 올라갔죠? 즉, 0.1m가 올라갔죠? 자, 다시 수평으로 쭉 오다가 여기 100mm가 올라갔죠, 또. 그럼 0.1m가 또 올라갔죠. 자, 여기 수평으로 갔다가 300mm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0.3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량정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2에 낙차 수두는 0.1m가 되는 거고, 다음 물음 3번은 배관상 총 마찰 손실. 배관상 총 마찰 손실은 1번에서 요 4번까지 배관의 마찰 손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7.52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전 양정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 양정은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그 다음에 헤드의 방수압 환산수도 10m죠. 그래서 요거 전부 실량정 마이너스 0.1m 나왔죠. 배관의 마찰 손실 17.52m 나왔죠.
네, 방수 앞 한산수도 10m 해서 27.42m가 전양정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 요 K점에서 필요한 압력수의 요 수압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K점에서 보내줘야 할 수압은 이 전양정을 단위를 뭐로 고쳐주면 되냐? 킬로파스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양정이 지금 27.42m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요한 K점에 필요한 수압. 자, 이 압력은요, 문제의 그 조건에 보면 헤드의 방사압은 0.1 메가파스칼을 10m로 하라는 거예요. 즉, 0.1 메가파스칼이 10m로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필요한 전양정이 지금 27.42m니까 이걸 압력 단위로 하면 10m는 예, 0.1, 요게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로 하면 100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10m가 0.1 메가파스칼이니까 1000을 곱해주면 10m, 100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즉, 10m가 100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74.20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에 요 0.1 메가파스칼, 요 10m가 없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요 P는 예, P는 비중량에다 높이 수도 곱한 거죠. 그럼 비중량이 지금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수도 지금 27.42m죠. 요거 계산하면은 요 미터의 제곱, 미터의 3승이죠. 요게 비중량이니까 3승이죠. 그럼 요거 미터 없어지고 요게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268.72가 나오죠. 또는 여러분이 그냥 환산해도 돼요. 27.42m니까. 우리 일기압이 10.332m죠. 이놈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268.91 킬로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에 이것이 없으면 이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는 배관 마찰 손실을 안 구하느냐? 이쪽은 왜 필요가 없느냐면 요 A 지점이 80리터 퍼 분이 나오면은요, 여기는 당연히 80보다 다 커요, 방수량이. 그래서 기준은 여러분이 항상 잡을 때 A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서 최종점, 요 A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물론 이쪽으로 물이 방수가 되기는 되죠. 하지만 요 A점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중간에 생기는 이 마찰 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여기 부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 들겠냐 해서 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만족이 되면, 이쪽이 뭐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은 당연히 충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